여러분 안녕, 감자공주예요. 즐겁게 들으시고 푹 주무세요. 재미있는 동화와 따뜻한 위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 있을 때 이야기예요. 백제 왕이 사는 사비성 산자락에 한 여인이 살았어요. 여인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아들은 용꿈을 꾸고 낳은 아들이었어요. 어화둥둥 우리 아기, 총명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여인은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어느덧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지혜롭고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되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서동이에요. 서동은 어려서부터 엄마를 도와 말을 캐다 팔았어요. 서동이라는 이름은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이지요. 어느 날 서동은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맞부리를 팔다가 귀가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따님 선화공주 이야기 들었나? 어찌나 아름답던지 눈이 부실 정도라네. 그래, 나도 들었어. 하늘나라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처럼 아름답다지. 선화공주라고? 어디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고 싶군. 서동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신라 땅으로 들어갔어요. 신라 사람처럼 옷을 입고 등에는 말을 한 짐 가득 졌어요. 서라벌에 도착해 신라 궁으로 들어가자 저 멀리 선화공주가 궁녀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운 공주님이로구나. 예쁜 선화공주가 내 아내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동은 아름다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생각하던 서동은 좋은 생각이 났는지 무릎을 탁 쳤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서동은 말을 파는 척하며 서라벌 장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바글바글 모여 노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재미있는 노래 가르쳐줄까? 재미있는 노래요? 아저씨가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 나를 따라 부르면 내가 고소한 말을 한 뿌리씩 줄게.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서동 도련님을 밤에 만난다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서동 도련님을 밤에 만난다네. 서동이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따라했어요. 이 노래는 금세 멀리까지 퍼져나갔지요. 설마 그럴 리가. 얘들아, 그런 노래 부르면 안 된다. 하지만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어른들도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어요. 그 망측하기도 하다. 시집도 안 간 공주님이 서동이라는 청년을 밤에 만난다니. 그런데 그 노래가 사실일까?
아, 글쎄요. 아이들이 부르고 다니는 걸 보면 아주 거짓은 아닌 것 같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노래는 순식간에 신라 땅 곳곳으로 퍼졌어요.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이 노래를 몰래 몰래 부르게 되었지요. 마침내 궁궐에까지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노래를 들은 진평왕은 화가 나서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우리 선화공주가 어쨌다고? 지금 당장 선화공주를 데려오너라. 선화공주는 임금님 앞에 불려갔어요. 선화야, 요즘 들리는 노래가 사실이냐? 아바마마, 소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소녀를 믿어주시옵소서. 선화공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임금님은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네가 한 짓이 아닌데 어찌하여 신라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른단 말이냐? 너 때문에 나와 이 나라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괘씸한 지고 당장 대궐을 떠나거라. 아바마마, 사실이 아니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선화공주가 애원했지만 임금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선화공주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대궐문을 나설 때였어요. 선화야, 이걸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든지 몸조심하고 아버지의 화가 풀리면 너를 다시 불러오마.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선화공주의 손에 금덩이를 싼 보자기를 쥐어주었어요. 어마마마, 부디 건강하세요. 저런 선화공주는 대궐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선화공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선화공주가 한숨을 내쉬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늠름한 젊은이가 공주에게 나타났어요. 공주님, 길이 험하고 날도 어두워지니 제가 모시겠습니다. 선화공주는 낯선 남자를 보고 겁이 났지만 듬직하고 배려하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사방이 깜깜해지고 산짐승 소리도 들려 오싹한 밤길이었지만 동행해주는 남자가 고마웠지요. 자, 여기를 밟으세요. 날이 어두워 미끄러지기 쉬우니 자, 제 손을 잡으시고요. 선화공주는 서동을 따라 천천히 산을 넘었어요. 백제 땅이 가까워질 무렵 서동은 선화공주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공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백제 사람 서동입니다. 뭐라고? 그 고약한 노래를 퍼뜨린 자가 바로 그대란 말이오? 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놀란 마음도 잠시뿐 서동은 볼수록 반듯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시집가기로 했어요. 어느덧 두 사람은 서동과 홀어머니가 사는 오두막에 다다랐어요. 집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낡고 초라했어요. 선화공주가 금 한 덩이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이 금을 팔아서 쌀도 사고 밭도 사세요. 이렇게 누런 돌멩이는 내가 맞부리를 캐는 산에 가면 잔뜩 쌓여 있어. 서방님, 이것은 돌이 아니고 황금이에요. 아주 귀한 보물이지요. 그래요? 신라에서는 금이 소중한가 보군요. 다음 날 선화공주는 서동을 따라 말을 캐는 산에 가보았어요. 서동의 말대로 번쩍번쩍한 황금이 어찌나 많은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방님, 이 금을 아바마마께 보내기로 해요. 좋아요, 보냅시다. 서동은 이름난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 이 금들을 신라 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러자 스님은 도수를 부려 많은 금덩이를 하룻밤 사이에 신라 대궐로 보냈어요. 신라의 진평왕은 대궐 마당에 가득 쌓인 번쩍번쩍 빛나는 금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선화공주와 서동이 보낸 금이라고? 정말 대단하구나. 임금님은 선화공주에게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내 딸 선화야, 아비가 정말 미안했구나. 듬직한 내 사위 서동, 자네만 믿겠네. 내 딸과 행복하게 잘 살아주게. 아바마마, 고맙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아버지께 더욱 효도하며 잘 살겠습니다.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글도 가르치고 말타기와 칼쓰기도 배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황금을 팔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도와주었어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서동은 마침내 백제의 무왕이 되었고 선화공주와 행복하게 살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답니다. 오늘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오늘 많이 힘든 하루였어요.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뒤죽박죽이고 분주한 낮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조용한 밤이 되었어요. 정신없는 하루를 지나고 나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요. 편안히 휴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애쓰셨어요. 토닥토닥 위로합니다. 괜찮으시면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밤이 깊었어요.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